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특히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중국이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경우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사드는 자칫 한중 관계를 군사적 갈등 관계로 내몰 수 있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원중 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하는 약어입니다.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 요격 미사일을 쏘아 공중에서 폭파시키겠다는 것인데, 흔히 알려진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 더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사드는 저고도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도입이나 MD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지만 최근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6월 5일 미 국방부 미사일 정책국장이 한국 정부가 사드에 관한 성능, 가격 등을 물어왔다 이렇게 하자 다음날 국방부는 오전에는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오후에는 단순히 정보 차원에서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화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이 배치를 한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종말 단계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 새로 취임한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20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을 또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그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현직 국방장관이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미국 MD 체제의 핵심 장비를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단축하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며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좀 더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까지 여러 종류 미사일이 있어야 중첩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주한미군이 가져오면 당연히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지. 통상 일본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노동미사일을 남한으로 쏠 수도 있다는 개념은 올해 초 국회 국방위 토론회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북한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 이 미사일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정설이었습니다. 통상 이때의 발사각은 45도 전후. 하지만 발사각도를 70도 이상 높여 발사하면 부산과 대구, 대전은 물론 서울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의 미사일 정점 고도는 3,400km 수준. 이 경우 고도 40km 이내를 요격하는 패트리어트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며 결국 사드미사일 같은 고고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명이 이론과 가설로만 가능할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남한 타격용으로 수백 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또 장사정포를 갖춘 북한이 중장거리용 노동미사일을 남한 공격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란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탐지하기가 쉽고 요격하기도 쉽고 자세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명중률이 이 정상적인 발사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군 당국에 있어서도 이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와 같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 한국에 발사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군사 행동을 한다는 것도 일단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모든 논의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사후 합리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드 도입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MD가 북한과 함께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체계여서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부분. 그래서 비록 주한미군이 도입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쉽게 허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MD체계의 어떤 전초기지가 됐을 경우에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한국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 같은 관계에 빠지게 되면은 샤드 도입비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경제적인 데미지를 한국 경제가 입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사드 도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특히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 때문입니다. 사드 체계는 ANTPY2라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게 됩니다. 미군의 MD는 사드 레이더와 같은 X밴드 레이더로 하와이 주변에 배치한 초대형 레이더인 SBX 등을 서로 연결해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평양 쪽으로 날아오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SM-3 미사일, 사드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단계별 요격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설치 장소에 이동이 가능하고 탐지 거리가 최소 1000km 이상. 이 레이더가 한국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북한을 포함해 중국 베이징과 동북부의 미사일 기지를 탐지하는 데 최적의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국, 특히 일본을 향하는 중국의 미사일을 우리가 대신 탐지해 요격하는 역할을 하게 돼 외교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중국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동형을 이렇게 안테나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 고정시키면 딱 고정돼 버린다고 이게 한 번 고정시키면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에 주로 맞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 당연히 고정시켜 놓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베이징 그 없는 부분까지 이렇게까지 걸리더라고 보니까 상수상.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도 상식에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뭘로 반박을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데 우선 최근에 한반도 전략은 미 태평양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태평양사의 핵심 임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임무가 중국 견제입니다. MD에 한번 발을 빠뜨리는 순간 우리 외교의 자율성은 크게 잠식됩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도입되는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국익 차원에서도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국 언론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것이고 장소까지 물색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고 중국 언론은 한국의 사드 도입이 한중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국방부의 알듯말듯한 입장으로 논란만 분분할 뿐 국익이 걸린 정책 결정이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주입니다.